안녕하십니까. 샘모치과의 정종철입니다. 이번에 수술 환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술을 하실 환자는 35세 여자 환자입니다. 전신 병력은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부위는 근관치료된 치아가 이렇게 파절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제1대구치 부위는 오래전에 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조골의 폭이 매우 좁아진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악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부위의 CT 소견입니다. 근관치료된 치아가 이렇게 치아가 파절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골소실은 치아 주위로 골소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시 식립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근관치료된 치아는 치아의 발가가 때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고, 하악 소구치 부위의 즉시 식립 시에는 약간 설측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CT 소견입니다. 골폭이 좀 좁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좁진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골 이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절개를 하겠습니다. 연조직의 타입이 비교적 얇은 편이기 때문에 방해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샤프한 데를 쓰고 메르스 11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루트 피커를 이용해서 약간 말레팅을 이용하면서 부드럽게 발굴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즉시 식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치아의 발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근관치료된 치아는 발가가 어렵기 때문에 치아가 발가가 되어 있습니다. 벽할본이 굉장히 씬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설측으로 드릴링을 시행하겠고, 이 방사선 소견을 보면 루트, 제2소구치 루트가 디스탈로 약간 방향을 맞추어서 메디알 쪽에 식립을 할 예정입니다. 렌스 드릴로 먼저 드릴링을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확인해 보고요. 다음 5번 부위는 4.5에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인접치아에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롱 드릴을 이렇게 이용해서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시행한 다음 뒤쪽 6번 부위에 임플란트 16 부위를 드릴링을 시도하겠습니다. 본이 아주 소프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4.5까지 충분히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충분할 예정입니다. 자, 4.5까지 충분히 드릴링을 시행했는데 약간 오리지가 샤프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니셜 포인트만 잡고 자, 연조직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매주 제2 소구치 부위에서 제2 대구치까지 근 원심 측으로 치아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조절하면서 잡겠습니다. 해보세요. 조금 더 해보세요. 더 줄였어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헬스 가이드를 끼우고 방향을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본 레벨에서 약 1mm 하방으로 최종적으로 인접 치아 방향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6번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사이트를 드릴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절을 하면서 드릴링을 시도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사이는 3mm 이상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이 조금 하드한 편입니다. 4.0까지 드릴링을 했는데
돈이 약간 하단 편입니다. 자, 너무 하드하기 때문에 한번 오이 너무 하드한 경우 패널 드릴을 이용해서 한번 흔들면서 이렇게 또 지렸어요? 아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최대한 패스를 맞추려고 노... 자, 뒤쪽은 힐링 어버트먼 505도 혹시 준비 하나 해주시고 오더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6번 부위의 레벨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에는 리지 형태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을 한번 더 시도를 시행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 부위의 발치와 임플란트 갭 부위에도 골이식을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흡수성 막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추후에 이식된 본이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성 막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합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설측 피판을 조금만 방리를 하겠습니다. 오스가이 스모라 말씀. 단순 봉합을 하겠습니다.
자, 수술 후 방사선 소견입니다. 하악 좌측 제2소구 지부인은 이 즉시 식립을 하면서 직경 4.5 TS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제1대구 지부인은 골폭이 좁기 때문에 직경 4.0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근원심 측으로 치아 상실된 부위 골 길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와이드바디 즉4.5 이상의 임플란트를 두개 식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1대구 지부인은 이와 같이 4.0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두 개의 임플란트를 스프린팅 하면서 보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좌측 제1대구 지부위의 골폭이 좁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 협측 본이 굉장히 얇아서 이 컨타워링 오그먼테이션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